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밤새 외동, 양남, 내남면 산내 주로 외곽지에 최대 적설량 한 2.2cm 정도의 눈이 쌓였습니다. 시내 쪽에도 눈이 오긴 왔는데 뭐 거의 다 녹는 눈이어서 쌓인 것은 거의 없고요. 일부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육안으로 보기에도 하얗게 이렇게 쌓일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그 일부 치악 도로에 제설 작업 벌였고, 특히 국도 14호선 외동 양남 구간, 또 경감로 장항 석굴 구간, 내남에서 외동 또 양남으로 연결되는 구간, 그런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을 제한하고 제설 작업 했습니다. 또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 병행했고, 그래서 현재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예. 지난 9일날 그 김일륜 전 국회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경주 원자력 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지난 9일날 출범식 했습니다.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왔고 전향익 시장도 참석을 해서 격려사 축사했습니다. 당초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그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 주제로 그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회 일정으로 대신에 경영 부사장이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했고요. 이 행사장인 원석 체육관에는 미리 준비한 700개의 그 의자가 거의 뭐 빠짐없이 정도로 많은 그 시민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김일륜 전 의원 사정에 밝은 이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대한노인의 경주시 지회 통해서 많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일부 이 통장들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좀 뭐, 그, 다양한데요. 일단, 그, 원자력 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연구소와 산업체를 경주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걸 선언문에 담고 있습니다. 경주가 고리와 뭐, 한빛, 여러 원전 벨트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또 유일하게 경주 방패장,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데다가 한수원 본사, 또 양성자 가습기 연구단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이 원자력 클러스터의 조성의 최적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탈원전 정책을 탈피해서 이 원전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경주를 국제적 원전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교와 관계, 정계, 산업체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고, 또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서 이 연구소와 기관 기업체를 경주에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이 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5월 달에 포항유스에서 이 경주를 첨단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김일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달에 이번에 출범한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 신재생 에너지 타운 경주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또, 유치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라고 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그 명분으로 내걸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리고 동시에 국립한국에너지기술대학 설립 운동도 김전 의원이 전개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융복합타운 유치운동 자체가 순수하기보다는 당시에 교육부 관선 이사 파견으로
이 학교 운영에서 배제된 김전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에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적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만, 김일훈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에너지 대학이 설립되면 경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9일날 발족한 원자력 에너지 메카 추진위 출범에 대해서도 이 당시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 있습니다. 경주대 서라벌대 부지에 뭔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의혹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결국 이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라는 이름으로 전남의 새만금하고 광주 이두 곳을 묶어서 발표를 부지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주는 결국 배제가 되는데, 당시에 김전 의원의 경우에 이거 경주시장, 국회의원 전부 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경주가 배제가 됐다라면서 주호영 시장이나 또 이철호 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 연장선 속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재보겠다,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출마를 했다가 또 다른 후보들이 이거 한단다, 이러면서 본인은 또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 6월 달에는 신재생 에너지 유치위원회, 그리고 올해에는 원자력 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이라는 것은 매우 다른 성격인데, 이게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에너지 관련 시설을 경주에 유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7년 전하고 좀 다른 점은, 당시에는 경주시나 경북도에서 매우 좀 딱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도지사도 경례사도 하고 시장도 참석을 해서 경례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나 경북도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내심 마뜩지 않은 표정도 읽힙니다. 어떤 개인적인 무엇인가 또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김전 의원이 하면 떨치지 좀 남는 의문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요. 예, 9일날 같은 날인데요. 옛날 현대 상선인데 지금은 HM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검 상선 등 9개 기관, 경주시, 경북도 이렇게 해서 원자력 추진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경주시청에서 체결했는데, 이 원자력 선박이나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협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말씀하신 이걸 개발하거나 실증해보자, 또 원자로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해보자, 또 소형 모듈 원자로로 추진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을 기술 개발을 해보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서로 협력해보자, 이런 것인데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디젤 엔진 대체를 위한 해양 선박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경북도와 경주시의 판단이고, 그렇게 해서 이 대형 선박 추진용 이 SMR 기술을 개발하고 또 향후 실증을 통한 상용화 협력 기반을 구축을 하면 경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관련 인프라가 들어올 테고, 이렇게 되면 또 경주 지역 경제 발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설명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또 외부 노출 시에는
자연적으로 고체화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우려 적고 또 해양 선박의 최적이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경기 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씨에서는 이런 해양 에너지 원 활용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같은 미래 원자로의 핵심 기술 분야다. 이번 업무 협약 또 이걸 통해서 경주가 국가 해운이나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메카 또는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실제로 실증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증 시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원자를 뭔가를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점들이 상당 부분 이게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들하고 직결이 될 텐데 어떤 경제적 효과라는 이름 아예 너무 이렇게 검증 없이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